여러분, 엄마 잔소리가 진짜 너무 심해요. 엄마, 이제부터 마이린방 출입 금지예요. 자, 이 가방 여기. 방도 이게 뭐야? 왜 이렇게 다 늘어놓고 간 거야? 침대, 책상, 컴퓨터 다 난리 났네, 난리 났어. 마이린 지금 방 좀 치우고 학원 가라고 했거든요? 근데 일단 학교 가방이 거실에 팽개쳐져 있고요. 그리고 방도 좀 치우고 가라니까 하나도 안 치우고 갔어요. 방이 이게 뭐야 진짜. 게임을 하는 건 좋아요. 그래도 제가 아주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시켜준단 말이에요? 방은 안 치우고 게임만 하다가 학원 갔나 봐요. 아,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? 아, 여긴가? 뻥튀기는 또 막 의자에 흘리면서 먹고. 어메, 지저분해라. 의자에 부스러기 잔뜩 있어요. 저거 다 뻥튀기 가루인 것 같은데. 아니, 책상 위에 둔 거를 치우질 않네. 지금 저 리코더도 사실 몇 달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냥 뒀거든요, 이거? 근데 저기 스피커 뒤에 지금 몇 달째 방치되고 있어요. 계속 안 치워질 거예요, 저 진짜 이거. 아니, 먹던 컵도 좀 치우지. 이거 물은 언제 먹은 거야, 진짜? 아니, 인형은 맨날 못 버리게 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맨날 바닥에 누워있고 휴지는 쓰고 제자리에 안 놓고. 잠옷으로 입은 거는 개놓지도 않고 가고. 아니, 알람시계는 이렇게 두 개나 꺼내놓고 진짜. 아유, 시바견 꼬리 이거 계속 손이 빠지네.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와서 몇 개씩 굴러다녀요. 어우, 저기도 손 떨어져 있다. 아니,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? 아니, 침대 리모컨 이거 잘 쓰지도 않는데 왜 여기 떨어져 있는 거야 진짜. 책상은 더 심각해요. 아, 여기도 시바견 솜이 있네. 돈 주셨다, 1,000원. 제가 가질게요 이거는. 아니, 도대체 쓰레기는 왜 안 버리는 걸까요? 아니, 쓰레기통이 멀지도 않는데 왜 안 버리나 모르겠어요. 책상 바로 밑에 있거든요. 어메, 엄마나. 이거는 또 썼으면 좀 제자리 갖다 놓지. 하여튼간, 그리고 양말은 왜 공부하다 벗었는지, 여기서 벗어가지고 왜 이거 사실 어제 벗은 거예요. 근데 제가 안 쳐줬더니 계속 있네요 진짜. 아, 먹던 물도 있고 진짜. 이것도 좀 버리던가 다 먹든가 하지. 맨날 요만큼씩 막 남겨놔요. 한 3분의 1 정도? 아깝게실에 이것도 다 사는 건데. 어제 촬영 갔다 챙겨간 건데 좀 꺼내놓지. 선크림도요 바르라 그래도 안 바르고 다녀요. 얼굴 시커매졌잖아요 요새. 마이린 요새 축구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많이 탔거든요. 마이린 얼굴 시커먼 거 인정하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. 마이린 얼굴 관리 열심히 하라고 댓글 좀 남겨주세요. 뭐야, 이 추리닝은 또 언제 벗어놓은 거야 또? 막 이렇게 옷도 한 번만 입고 막 여기저기 막 벗어나가지고 제가 막 다 주워다가 빤다니까요, 모아가지고. 제가 진짜 한두 번 말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들을까요? 진짜 물건을 한번 어디에 놓으면은 치울 줄은 몰라요. 아침에 코피 난다고 휴지 찾더니 어딨냐고 막 화내더니 여기 있네요, 여기. 원래 침대 옆에 두는데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새 거 꺼내놨거든요. 근데 괜히 새 휴지만 뜯었네요. 아, 아무데나 두고 진짜. 저도 막 아무데나 두고 진짜. 마이린이 오늘 학원에서 돌아오면 진짜 따끔하게 혼내줘야겠어요. 학원 다녀왔습니다. 철이나. 어? 너 내가 방 치우고 가랬지? 보니까 게임만 하다 갔더라? 그리고 너 왜 폰 들고 다녀? 들고 다니면 사지 말라 그랬잖아. 그리고 엄마 지금 처음 봤는데 왜 양말 짝짝이로 신고 갔어? 짝짝이었나? 야, 그걸 구분 못하는 거야 너? 아, 비슷하면 됐지 뭐. 심각하다, 심각해 진짜. 철이나 방에 들어가 봐봐 너. 어머, 엄마. 엄마가 몇 개 치우지도 않았어 철이나. 어머, 너무 깨끗한데? 엄마가 몇 개 안 치웠다고요. 인형만 올려놓고 쓰레기만 좀 주워서 버렸다고요. 근데 왜 양말은 맨날 책상 밑에 있니? 습관에 무서워. 벗어? 발로? 어, 그냥 발로 이렇게 슥슥 하면 잘 벗기죠. 수고도 아니고 진짜. 그럼 지금 벗어볼까? 어. 이렇게. 그런데 양말이 맨날 그렇게 뭉쳐져갖고 있지, 리나. 그거 그대로 세탁기에 넣으면은 그 모양 그대로 빨려져 나와. 엄마 양말 이렇게 피기도 싫은데 진짜 너 그대로 빨아줄 거야. 엄마 갑자기 이렇게 정색했어. 엄마 정색할 만하지야. 너 방 치우다 시간이 막 가. 그리고 맨날 치워줘야 돼. 그리고 옷은 여기 잠옷 바지 여기 있는데 왜 저기 의자 위에도 막 옷이 막 구겨져 처박혀 있던데? 이 옷은 내가 어제 입었던 잠옷이고 즉 의자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3일 전에 입었던 거야. 이틀 전에 입었는데 의자 위에 두고 까먹은 거야. 그 모차에서 또 새 옷 꺼내 입고 어딨지 하고 다시 꺼내서 입고. 진짜 책상 위에 있는 거 다 치워. 그 먹다 만 것도 다 하고 재활용 분리수거 하고. 아, 잔소리 시작됐다. 엄마 잔소리 한번 시작하면 끝이었거든요. 리나가 땡땡 잘 쓰는데 뭘 먹어.
밤에 배부른 채로 자면 키 안 큰다고 했잖아 그때 의사 선생님이. 엄마 나 엄청난 아이디어 생각났어. 하나 딱 먹고 한 1시간 있으면 배 안 고프겠지. 뭐라는 거예요? 1시간 있으면 배가 안 고프다고?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. 학원 다녀와서 간식 먹으면서 TV 보는 게 완전 짱이죠. 여러분 슛돌이 상기 2강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TV에. 오 미나 이것도 토마토 흘리고 먹은 다음에 그냥 갈라 그러지. 닦을게 진짜. 좀 편하게 쉬자 좀. 오늘 안 닦기만 해봐. 엄마 잔소리가 좀 심한 거 같지 않아요? 진짜 너무 잔소리 심해요. 미나 아침에 먹은 콘플레이크 왜 맨날 여기다 두고 가 그냥. 좀 먹으면 좀 치워. 채린아 엄마 보라고. 아 알겠어. 건성으로 대답하지 말고 그 토마토 흘린 거 닦고 이것도 꼭 치워. 아휴 만창 그만 잔소리 해. 와 됐지 다 닦았다. 콘플레이트도 같이 갖다 놔. 아이고 아침에 먹고 좀 치우고 가라고 리나. 채린아 어? 너 왜 또 게임하고 있어? 아 아니 그거 하면 안 돼? 아니 학원 갔다 왔으면 이제 벌써 시간이 늦었는데 씻고 교정기도 좀 끼고 그래야지. 다음 달에 병원 갈 때 또 교정기 하나도 안 돌리고 갈라 그래? 아 여기 시키는 게 많아 엄마. 이게 시키는 거야? 다 네가 할 일이야 리나. 나 좋으라고 교정하니? 너 좋으라고 교정하지? 아 맨날 그 말이야 엄마. 혜린아 빨리 꺼. 아 이번 판만. 야 이거 한 대 또 한 15분 걸리잖아. 그리고 리나 아까 버스장만을 왜 그대로 책상 밑에 있니 또? 시범을 보여줬으면 치워야지. 엄마! 어? 내 교정기 봤어? 아니 못 봤어. 그래 나 교정기 안 보이는데? 또 어디다 빼놓은 거야? 빨리 찾아. 아까 가운데 화장실에다 빼놨는데 없어졌다니까? 나는 손댄 적도 없는데. 학교에 안 끼고 갔으면 집에 있겠지 뭐. 근데 학원 가기 전에 분명 저기 뒀는데? 빨리 찾아와. 엄마! 나 찾았어 교정기. 거봐 딴 데다 둬놓고는 막 없어졌대. 아이고 머리 아프다. 머리 좀 빨리 씻고 교정기 끼고 자. 엄마 잔소리 많아. 내가 제안 하나 할게. 이번 주에 3일 동안만 내 방에 들어오지도 말고 뭐 치워주지도 말아봐. 싫어. 3일 후에 엄마 폭탄 맞을 것 같아 리나. 여러분 저 안 그래요. 엄마가 지금 너무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데 3일 후면은 제 방이 아주 그냥 엄마가 촥 청소한 것처럼 깨끗할 겁니다. 엄마 한 번만 믿어봐 한 번만. 아 저 폭탄 맞을 것 같은데 리니의 제안을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? 여러분 마이린이 잘 치운 것 같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엄마가 너무 못 믿어요. 그리고 엄마 좀 잔소리가 심한 것 같지 않아요? 친구들 엄마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. 제가 잔소리 심하게 했나요? 이 정도면 그냥 잔소리 조금 하는 정도 아닌가요?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.